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날 교회 가면서 들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아니타라고 하는 인공지능 휴먼이라는 영화 드라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이 영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오늘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인공지능 세상이 곧 다가온다. 지금 뭐 가정마다 시리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집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인공지능 얘기가 되는데, 이게 천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터미네이터 같은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친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친구다. 이제는 그 하늘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권세에 과연 얼마까지 인간이 허용이 될 것인가? 과연 인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우리와 친구가 되는 관계까지 감히 될수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과 창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그 엄청난 과학의 베일, 요즘 줄기세포, 유전자 공학, 퀀텀 등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러한 천국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히 언급된 것처럼 이 BC 4000년 성경 역사상 아담과 이브가 나와 있던 시대에서 말을 타고 소를 경작하던 인간의 능력이 계속 수천 년 동안 one horse power 정도의 범위로 가던 것이 이제 지금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4천 테라와트급에 해당하는 것까지 할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상들이 되면서 인간의 능력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여러 이야기, 우주가 타임머신이 있다, 없다, 퀀텀 통신이 가능하다 눈으로 증명이 되고 우주 여행선이 이제 11월이면 떠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과 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인공지능은 이 로봇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신이 만든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에게 불평도 하지 않고 인간이 시키는 걸 타이어하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열심히 충실하게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만 오직 감정만이 부족하다, 이렇게 작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우리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것은 또 과연 인공지능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지금 아담, 아브라함, 예수를 통해서 무려 70억이나 되는 인류가 열심히 지금 새로운 이 지구촌의 이야기들을 담는 변화의 시대에 가면서 드디어 인공지능까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우주에서 지구촌을 보게 되면 지금 인류에 있는 75억 명의 인구는 연간 약 1억 정도가 증가되는 1억 4천만 명이 태어나고 6천만 명이 죽어서 지옥과 천당을 변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인공지능과 줄기세포와 퀀텀의 이야기들이 다 바로 이 대목,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다는 내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신이 창조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변형시키는 거에 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늘의 감히 바벨의 탑을 쌓는 거역의 일이냐 아니면 창세기에 있는 축복의 일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20여 년 이내에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이 시대가 된다. 이제 공부를 해도 어쩌면 로봇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의 방향이 변화되지는 않는 것인가 하는 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7절에는 아담과 이브를 5일째 만들어 놓고 너네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덴 동산이 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천국에 사는 아담 노아에게는 이런 번성하라는 명령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도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과 또 심령의 개발, 예수님께서 첫 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의 것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의 시대의 축복과 또 우리의 미션, 천국에 가기 위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변화의 시대에 이 인공지능이 섬짓 다가오고 또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인공지능 시대가 20년 안에 도래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와 그러한 변화에 여러분들이 지금 뛰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 전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의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과학의 발달과 함께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삶과 내용에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